제너럴 소치키님의 사연입니다. 이 검문소 괴담. 안녕하세요. 애청자 제너럴 소치키입니다. 오늘 제보할 사연은 제가 군 복무 중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래전 일이라 내용 전개상 약간의 허구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모두 가명이란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난 경남 창원시에 있는 모 탄약창 경비중대에서 군 복무를 했다. 경비중대의 야간 근무는 전방의 GOP처럼 전반야 후반야로 나누어 밀어내기 근무를 섰다. 밀어내기 근무는 보통 고가 지역의 3팀, 저가 지역의 3팀 등 6개 팀이 투입되었고 각각 2인 1조로 구성되었다. 즉 한 번에 투입되는 인원이 12명, 전 후반야를 합쳐 총 24명의 근무자가 야간 근무를 섰다. 전반야는 ENT, 일몰 후 30분부터 밤 12시 30분까지, 후반야는 밤 12시 30분부터 BMNT, 즉 일출 전 30분까지 근무를 섰는데, 야간 근무자들은 다음날 의무적으로 낮 12시까지 주침하는 오침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격훈련 기간 중엔 전 중대원이 A조와 B조로 나뉘어 교대로 훈련을 받아야 했기에 도저히 밀어내기 근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격훈련 기간 한정으로 한 초소에서 고정적으로 말뚝 근무를 서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전술훈련이나 기타 대규모 훈련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날은 유격훈련 A조에 속해 있던 내가 막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날이었다. 행정반합 게시판에 걸려있는 근무표를 본 나는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약간 2번 초.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서야 했던 것이다. 비록 훈련 복귀 후 오침을 했다고는 하지만 2박 3일간의 고된 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마당에 야간 근무라니. 더구나 말뚝 근무의 경우 오침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더욱 짜증이 났다. 옆에서 근무표를 보고 있던 사수 김상병이 내 어깨를 툭 건드리며 말했다. 야마, 그래도 밀어내기 근무 아닌 게 어디야. 그냥 2시간 동안 근무지에서 노가리나 까다 오면 되지. 그렇게 밤이 깊었고 난 근무지로 향했다. 근무를 서게 된 곳은 이 검문소였다. 경비중대 섹터는 본부중대나 탄약중대에 위치한 탄약창 본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경비중대 섹터에는 두 개의 검문소가 있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통제했었는데 일종의 위병소 같은 기능을 했다. 보통 2인 1조로 근무를 서는 다른 초소와는 달리 검문소는 사수, 부사수 외에 검문소 조장까지 총 3명의 근무자가 투입되었다. 그리고 밀어내기 근무와는 별도로 검문소 근무자는 고정식으로 근무를 섰다. 그런데 두 개의 검문소 중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1검문소와는 달리 이 검문소는 사실상 일반 초소와 다름없이 운영되었다. 아마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출입이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수 김상병과 함께 이 검문소를 향한 나는 전번 근무자들과 교대한 후 근무를 서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사수인 김상병이 내게 대뜸, 야, 심심한데 내가 무서운 얘기나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닌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와 달리 평소 무서운 얘기라면 칠색팔색을 하고 싫어하던 김상병이었기에 의외라는 생각을 하며 김상병을 쳐다보았다. 무서운 이야기 말씀입니까? 왜? 겁나냐? 자식 쫄기는. 별로 무서운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봐. 그렇게 김상병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 10년 전쯤 우리 부대의 유희병이라고 고문관 한 놈이 전입을 왔어. 서울의 명문대를 다니다 온 녀석인데 생긴 것도 희멀건한 데다가 그 어리버리한 성격 탓에 선임들한테 갈굼을 엄청 먹었지. 넌 잘 모르겠지만 나 이등병 때만 해도 그 암암리에 구타 같은 것들이 남아있었거든. 근데 10년 전이면 오죽했겠냐. 특히 최상병이라는 놈이 유독 심하게 갈궜대. 최상병 그 자식 부대 내에서 악마로 통했다더구만. 뭐 그도 그럴 것이 190에 육박하는 큰 키에 몸도 완전히 근육질인데다가 인상은 엄청나게 험상궂게 생겼거든.
오죽하면 군대 오기 전에 조폭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으니까. 후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기나 선임들도 그 인간 눈치를 봤었어. 뭐 아무튼 조금만 기분 이상해도 후임들 단체로 집합시키고 쌍욕을 퍼붓거나 주먹질하고 그러기 일쑤였어. 그런 인간 눈에 어리버리한 유희병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냐. 그날도 오늘처럼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 한참 이야기를 하던 김상병이 뚝하고 말을 멈추었다. 김상병님, 왜 그러십니까? 저기, 저 검문소 안에 철조망 쪽으로 난 저 창문 보이지? 거기 잘 봐도. 그 말을 남기고 김상병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날 마침 최상병과 유희병이 같이 근무 투입을 했어. 여기 이 검문소로 말이야. 초소에 도착하고 근무 교대하자마자 유희병한텐 지옥같은 시간이 펼쳐졌지. 최상병의 폭풍 갈굼에 유희병은 끝내 눈물을 보였고, 그걸 본 최상병이 더 열받아가지고 유희병 뺨을 그대로 갈겨버렸대. 그렇게 한참을 더 갈구던 최상병이 지푸레 지쳤는지 그냥 초소에 들어가더니 한숨 자고 나왔거든. 근데 나와보니까 유희병이 사라진 거야. 설마 타령이라도 한 겁니까? 내 물음에 김상병은 철책 너머를 가리키며 말을 이어나갔다. 저기 철책 너머에 나무 구루터기 하나 보이지? 예, 보입니다. 실제로 그곳엔 거대한 소나무 구루터기가 남아있었다. 둘레로 보아 베어지기 전엔 꽤나 웅장하고 큰 나무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기에 엄청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희병이 군화끈을 이용해서 목을 맨 거야. 유희병을 죽음으로 내몬 그 악마 같은 새끼. 그 새끼 어떻게 된 줄 알아? 뭐 그야 당연히 육군교도소에. 야, 그럼 다행이게. 근데 그 자식 고작 영창 15일로 끝났어. 아니,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인간인데 에이, 고작 그 정도라니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최상병이 유희병을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더구나 당시만 해도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폐쇄적이어서 뭐 이런 사고들은 쉬쉬하게 바빴거든. 만약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치자, 그럼 중대장부터 창장, 사령관까지 줄줄이 옷벗어야 될걸? 결국 유희병은 군복무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났어.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야. 소문 말입니까? 유희병 죽고 한 석 달쯤 지났을 땐가? 그때부터 이 검문소에서 유희병 귀신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부대 내에 나돌기 시작한 거야. 최상병 그 새끼는 영창 다녀온 뒤로 한동안 조용히 죽어 지냈는데 뭐 재벌을 개못 준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지. 최상병 그 자식이 유희병 귀신 나온다는 소문 듣고는 뭘 했는지 알아? 뭐 귀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설령 귀신이 있다고 해도 겁 하나도 안 나. 아니, 사내 새끼가 고작 그깟 갈고 하나 못 버텨서 목이나 맨 주제에 말이야. 어디 나와볼 테면 나와보라지. 그렇게 비웃었다는 거야, 그 악마 같은 새끼가. 그리고 며칠 뒤에 최상병은 문제의 이건문소에 후임을 데리고 근무 나갔어. 역시 근무교대 하자마자 바로 후임을 갈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후임은 유희병과는 좀 달리 빠릿빠릿한 데다 성격도 좋고 센스도 있어서 선인들 사이에선 A급으로 통했거든. 근데 최상병 눈엔 그게 또 마음에 안 든 거야. 후임이 너무 인정받는 게 고가웠던 거지. 그래서 애를 미친 듯이 갈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상한 일이라면? 한참 동안 후임을 갈구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속삭이듯 그만해, 이런 소리가 들린 거야. 처음엔 그 후임이 그런 줄 알고 심하게 갈구댔지. 이 새끼가 쳐들었나? 선임들한테 이쁜 점 받는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어? 그런데 그때 또 옆에서, 제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이런 소리가 들린 거야.
그제서야 최상병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지. 앞에 있는 후임은 말없이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 무슨 복화술을 쓰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검문소 창문에서 죽은 유희병이 최상병을 노려보며 서 있었던 거야. 자살한 당시의 모습 그대로 혀를 쭉 내민 채로. 아니 그럼 최상병은 어떻게 됐습니까? 뭘 어떻게 되냐?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했지. 갈굼당하던 후임이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서 급히 중대 행정반에 연락했고 최상병은 바로 의무대로 실려갔어. 근데 의무대 가서도 죽은 유희병 귀신이 보인다는 등 막 그런 헛소리 하다가 국군병원에 후송갔고 결국 정신병 판정받고 의병 제대했어. 나중에 들은 소문으론 제대 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스스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했다고도 하는데 뭐 이건 나도 들은 거라 확실한 건 아니고 뭐 인과응보를 제대로 받은 셈이지.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부대 내부가 어수선해서 중대장은 행보관과 상의해서 무속인 불러서 굿하고 그 나무를 베버린 거야. 그렇게 김상병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다. 10년 전 일을 마치 옆에서 본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멀리서 후반 근무자가 다가왔고 난 반사적으로 수화를 시도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바나나! 기차! 수화에 답한 후반 근무자가 초소 앞으로 다가왔다. 사수는 내 맞선임인 박일병이었다. 충성! 어, 일병. 훈련 받느라 고생했을 텐데 수고 많네. 근데 김상병님 어디 계셔? 어, 그야 제 옆에... 어?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서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김상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검문소 안에서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김상병이 보였다. 아, 잘 잤다. 벌써 교대 시간이야? 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김상병에게 물었다. 김상병님, 방금 전까지 저랑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엄마, 너도 졸았냐?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잖아. 그랬다. 분명히 김상병은 근무 투입 후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하자마자 안에서 잔다고 했었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혼자서 근무를 섰었고. 야, 근데 자면서 얼핏 들어보니까 네 혼자서 뭘 궁시렁궁시렁 거리던데 뭔 얘기를 그렇게 중얼거린 거야? 그렇게 난 할 말을 잃었고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쯤 후번 부사수인 박이병의 말에 모두들 얼어붙고 말았다. 제가 오면서 분명히 봤지 말입니다. 소화하는 일병님 뒤로 김상병님이 분명히 서 계셨는데. 그렇다면 내 옆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김상병은 누구였을까? 근무교대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불현듯 이 검문소 쪽을 뒤돌아본 나는 헉하고 헛바람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근무를 서고 있는 강일병과 박이병 뒤로 누군가 한 명이 더 서 있었던 것이다. 이미 이 검문소에서 상당히 멀어진 상황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미지의 존재는 나를 향해 시익하고 웃고 있는 듯 했다.